트로트에서 인문학을 읽는다. 트로트 사가.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그 성선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좀 여쭤볼게요. 요즘 그 요즘 여유가 좀 되십니까? 아, 돈 네네. 없어요. 예. 나 죽겠어. 그 여유가 아, 세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그 어? 형이나 저나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분들은 요즘 아, 하루하루가 정말 고비고 매달 다음 달에는 돈이 들어올라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다음 생에는 진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직장인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사실 뭐 또 직장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월급이요? 그 출첵인데요? 출첵이다. 한 달에 한번 출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순서 지나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하숙생의 최희준 씨 기억하시죠? 아, 예. 알죠. 찐빵. 어, 찐빵. 예, 목소리를 약간 좀 낮춰가지고. 인생은 나들의 길. 예, 이 최희준 씨의 히트곡 중에서 네네네. 월급 봉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964년도에 발매를 했는데 네네네. 아,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참 씁쓸해요. 어떤 노래? 예, 가부라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은 남몰래 쓸쓸해진다. 이것저것 제하면 남는 건 빈봉투. 한숨으로 봉투를 채워나볼까. 아, 그러면 이게 요즘 시대에도 사실 이 말이 들어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도 사실 그러면은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용카드 때문에. 네네. 하여튼 그때는 그 노란 월급 봉투에 명세서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서 얼마냐. 봉, 상여금 뭐 이래가지고. 어. 그리고 세금 어떻게 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요거를 딱 갖고 오는 날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는 봉투로 이렇게 현금을 가져오면 뭔가 사람 마음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들고 왔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금 그날 하루는 밥상에 반찬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느낌이 없지 않겠네요. 예. 근데 저는 말이죠 사실은 월급 봉투라 그러면은 저는 아직 기억이 없고 예. 저는 그 아버지가 월급 날이 되면은 예. 지금은 치킨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통닭 그렇죠. 시장에서 약간 예. 노란 봉투 천색 이런 거를 정규구이 통닭 여기 예. 기름 좀 묻은 거 요거를 딱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철규 씨가 월급 봉투를 모르는구나. 모르죠. 근데 네. 그럴 만도 한 게 월급 봉투가 사라진 게 1980년부터예요. 이야, 그때부터 벌써 그러면 이게 전산화 시스템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은행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월급 봉투에 돈을 담아주지 않고 네네. 은행에 그냥 통장에다 꽂아주는 거죠. 직장인들이 대거 반발하는 거야. 아, 왜 반발을 하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다 이거야. 이야, 참 재밌네요. 사실은 네. 이 월급 봉투를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저는 우리 아버님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보면 가정의 권위라기보다는 사실은 비상금 조성이 목적이 아니었나. 아, 전문용어로 삥땅이라고 그러죠, 삥땅. 예. 사실 월급 예. 봉투로 줄 때는 그렇게 비상금 조성하기 쉬웠어요. 봉투, 월급 그죠. 봉투에 아까 명세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명세서에는 항상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적으면 되잖아요. 바로. 그걸 악용해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비상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차부인 지치부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아차 씨가 아차 월드컵 봉투를 이제 격리부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아 하나는 집에 제출용. 야. 진짜 월급 봉투는 자기가 미리 이렇게 딱 해놓고 찢어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격리 직원한테 받은 월급 봉투에다 돈을 넣고 거기다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다 걸려갖고 된통 불싸움 나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뭐 아까 신용카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네. 예전에는 가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불 그죠? 근데 가불이 안 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가불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을 했느냐? 네. 외상을 했죠. 그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시계를 풉니다. 그래서 막혀놓고 네네. 외상을 갖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날에요. 외상값 받으려고 네네. 이 동네 술집 아저씨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칩니다. 이야, 그 월급날 되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월급 봉투를 받자마자 거기서 바로 사장님께 정산을 하는 그런 풍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외상이라는 게 그때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야. 월급 봉투에다 받았을 때 그 이 뭐랄까 비상금으로 쓰고 혹은 뭐 가불에서 쓰고 뭐 외상에서 쓰고 이러다가 빈봉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짓말? 빈봉투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라디오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했던 소재인데 나 소매치기 당했다.
오다가 소매치기 당했어.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 옷을 이렇게 주머니에 찢어. 찢어라구나. 소매치기를 당했다. 근데 실제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진짜 네네. 소매치기들이 많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많긴 했는데 네. 그게 월급을 소매치기를 당했을까요? 그럼요. 월급, 아, 월급날 그래서 정말 기승을 부렸어요. 버스라든지 아.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 주변에 이 셀러리맨들의 월급 봉투를 이렇게 쓱 하는 그런 소매치기들이 진짜 많았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79년도에는요, 11월 26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야. 예? 왜 그랬나? 5인조 소매치기단 검거 과정에서 대로변 한가운데서 10명이 넘는 그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범인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치니까 총을 이렇게 쏜. 아니, 얼마나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악랄해서 그 칼을 휘두르고 총이 발사될 정도로 막 그랬나요? 그때 이제 작두파라고 하는. 작두파요? 네. 작두파라고 하는 그 소매치기단이 교도소 동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쭉 개인전을 펼치다가 아. 이제 대목날, 월급날 이런 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범행을 크게 저지르는 건데. 야, 마치 무슨 국가 비밀조직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딱 모여가지고. 근데 놀랄만한 게 네네. 2년 6개월 동안 이들이 이렇게 소매치기 등으로 갈취한 돈이 무려 당시 돈으로 5억. 당시 아파트가 막 천만 원, 2천만 원 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5억이라고. 예. 네. 이야, 무슨 기업인데요? 그래서 명동에서 나이트클럽 됐대요. 소매치기가요? 소매치기 돼가지고. 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네. 이 월급 봉투를 처음 등장시킨 그런 때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월급 봉투. 예. 네. 그러니까 전산하는 80년대고 월급 봉투면은 한 뭐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봉투에다 돈을 담아주는 월급 봉투 개념은 일제 때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 이전에 이제 조선 중종 때. 조선? 봉투에다가. 네네. 녹과증서라고 하는 걸 담아줬대요. 그 이전까지는 네. 녹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쌀이라든가 쌀, 네. 뭐 이렇게 임금님의 하사품 같은 거를 받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때부터는 생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써가지고 봉투에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원시적인 그런 그 월급 봉투의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관료들은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아, 사실 그 최고 직급에 올라가도 그 녹봉만으로는 사실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쌀하고 네. 배로 줬는데 그게 넉넉치 않았던 거죠. 근데 기근이 들면은 그나마 그 녹봉도 깎아요. 그리고 쌀 대신 뭐 콩이나 이런 걸로 줘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근이 들고 힘들 때 관료들 그런 월급들을 깎았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깎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기가 찾아오면은 단합이 네네.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IMF 시절에 뭐 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때 당시도 서로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네네네. 자발적으로 뭐 월급도 이렇게 좀 깎아가면서 저 그때 금목이는 저도 금 냈었어요. 네, 그때. 함께 네.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 시련을 잘 겪어냈기 때문에 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아무튼 월급 봉투에 대해서는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급을 이제 받을 때 그때부터 봉투가 사라졌거든요. 월급 명세서만 받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셨었나요? 그럼요. 제가 학원생 할 때 딱 명세서만 나오고 그게 통장으로 꽂혔거든요. 빼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버님의 노란 네. 월급 봉투가. 아쉬웠어요? 예.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요.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잘 견뎌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잘 극복합시다. 네. 코로나 끝나면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린 또 잘 똘똘 뭉치는 민족이니까요. 네. 아마 그 경제가 퀀텀 점프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하십시오. 트로트가 좋아요.